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6일, 아침 7시 정각입니다. 지금 선생님은 운동을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조깅도 하고요. 헬스장 가서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체력은, 임용고시의 힘입니다. 자, 발력. 자, 등분포화증이 작용할 경우입니다. 똑같아요. 시그마. FX는 0, 오른쪽 방향, 플러스. FRAX는 0, 없습니다. 맞죠? 시그마 MB입니다. 0입니다. 플러스. 천천히 봅시다. 마이너스 W죠? 가운데 오죠? 맞죠? W, 마이너스 W 곱하기. EA 플러스 L입니다. EA 플러스 L 곱하기 2분의 1이죠. 맞죠? 2분의 1이죠. 2분의 L. 그 다음 플러스 RAY의 L입니다. 0입니다. 풀어봅시다. 그렇죠? RAY는 W A 플러스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방향은 위입니다. 시그마 FY는 0입니다. 위로 플러스죠. W A 플러스 2분의 L 마이너스 2 A 플러스 L 곱하기 W 플러스 RBY는 0. 계산하면 RBY는 W A 플러스 2분의 L입니다. 플러스 이게 얼마? W A 플러스 2분의 L 똑같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는 상수 함수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치 함수 되겠죠? 맞죠? 이만큼 내려가니까 마이너스 W A 또시 올라가서 얼마? W A 플러스 다시 올라가서 마이너스 W A 플러스 W A 여기는 면적입니다. 2차 함수가 되겠죠. 어떻게? WAA, WA 제곱. 맞죠? 2분의 WA 제곱. 2차 함수. A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WA의 제곱. 맞습니까? 다시 이게 이런 식이 될 겁니다. 2차 함수고요. 마이너스 똑같이 2분의 WA 제곱입니다. 만약에 A가 2분의 A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A가 2분의 1일 경우, 같을 경우에 만약에 A가 2분의 L보다 클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은 상수함수는 일치함수는 이치함수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임의의 위치입니다.
임의 위치의 단면 내력입니다. 시그마 FY는 0, 위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WX, 마이너스 SX, 플러스 SX는 0, 따라서 SX는 WX. 맞죠? 방향 그대로. 또 시그마 M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W X 곱하기 2분의 X 반에 뚫리죠. 마이너스 반씩 하냐. MX는 0, 따라서 MX는 마이너스 2분의 W X 제곱, 따라서 MA일 경우에, M이 X는 A일 경우에 맥스가 되겠죠. 2 마이너스 2분의 W A 제곱이 되겠습니다. 맞죠? 이거 따라서 MA는 2분의 W A 제곱 반대 방향이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왜? 이게 바뀌는 겁니다. 본 마이너스니까. 자, 지금 임의의 위치의 단면력입니다. CA 구간을 구했고요. 또 이제 이 부분 구해보겠습니다. AB 구간입니다. A하고 X가 A와 A 플러스 L 사이입니다. 똑같아요. 시그마 FY는 0 플러스, 그러면 마이너스 W 곱하기 X 플러스, 맞죠? 플러스 RAY 마이너스, 위에서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SX는 0. RAY가 얼마였습니까? W A 플러스 2분의 L, 맞죠? 따라서 SX는 마이너스 WX 플러스 W A 플러스 2분의 L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MX는 0입니다. 마이너스 WX 곱하기 2분의 X 플러스 W A 플러스 2분의 L 곱하기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MX는 0. 이거 풀면 MX로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W X의 제곱 플러스 W A 플러스 2분의 L X 마이너스 A, 따라서 MD는, M은, 자, X가 A 플러스 2분의 L일 경우에 A 플러스 2분의 L 넘으면 마이너스 2분의 W A 플러스 2분의 L 제곱, 맞죠? 플러스 W A 플러스 2분의 L X 대신에 A 플러스 2분의 L 마이너스 A,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8분의 WL 제곱 마이너스 2분의 WA의 제곱, 이게 MD가 되겠습니다. 지금 AB 구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AB 구간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예, AB 구간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네. 지금 이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했던 A와 B 구간,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제 BE 구간입니다. 다 왔습니다. 시그마 FY는 0 플러스입니다. 위로 올라가니까 SX 마이너스 W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따라서
SX는 똑같아요. 넘어가면 돼요. W,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시그마, MX는 0. 플러스입니다. MX, 플러스, 그렇죠. W,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곱하기. 2분의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 왜? 반에 떨어지니까. 는 0. 계산하면 MX는 넘어가죠? 2분의 떨어져. 맞죠?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W EA 플러스 L 마이너스 X의 제곱. 자. 지금 BE 구간을 했습니다. 똑같이 구하면 이렇게 가격이 나옵니다. 전단력하고 힘모멘트.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에 따른 중앙에. 자, MD는 뭐예요? 우리가 MD가 이거였죠. 따라서 MD는 MX는 A 플러스 2분의 L입니다. 이걸 작용을 하면 그 다음에 낼게요. 2분의 W 그 다음에 내고 4분의 L 제곱 맞죠? 2분의 W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 따라서 첫 번째 L 대 L분의 A가 2분의 1보다 작을 경우에 MD는 정 모멘트 2번, L분의 A가 2분의 L일 경우, 2분의 1일 경우, MD는 0. LA가 2분의 1보다 클 경우에는 MD는 부모멘트입니다. 아시겠나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론이네, 이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마지막으로 왔습니다. 드문바 작용은 내면부의 단면력들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봐냐? 이렇게 가운데 떨어졌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똑같죠, 이거는. 2분의 WL이죠. 그러면 여기는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 2분의 W 올라갔잖아. 올라갔어. 플러스, 마이너스, 내려왔어. 2분의 얼마? WL 2분의 WL 마이너스 기호가 있습니다. 자 상수 함수죠. 그러면 1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면적 2분의 L이잖아 이게. 그러면 4분의 WL 제곱 나머지 곱하기 2분의 L 따라서 이 부분 8분의 WL 제곱. 왜? 면적 WL 곱하기 2분의 L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 A 2분의 L 2분의 L. 이 크기는 이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상승공수이죠. 마이너스가 하락한 공수. 여기 안 볼까요? 이 경우는 W 이것도 W 당연히 이거는 WA 내려오잖아요. 이걸 무슨 함수? 상수 함수. 따라서 WA 마이너스 올라가죠. 또 올라가야죠. 플러스 WA
A죠? A죠? 마이너스죠? 그러면 내려간다니까, 하향공선. 마이너스 WA 2분의 WA제곱. 맞죠? 쭉 갑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상승이잖아. 올라가야지. 마이너스. 얼마? 2분의 WA제곱. 자, 상수함수니까 1차 함수가 되겠고요.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들? 자,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기에 면적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상수함수면 1차함수, 2차함수. 자, 2022년 4월 26일 안병이었습니다. The best or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